크리스찬 만남 주구에서 진짜 남녀가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담과 이브 이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오래된 세대인 게 어플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느낌이 좀,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펜팔 이런 느낌인데. 펜팔. 아니면 이렇게 접속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맞아. 이 크리스찬 메이트를 통해서 너무 잘 됐어요. 서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을 그러니까. 갖게 되신 분들. 우리 강은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네네.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찬 메이트에서 쪽매주. 쪽매주. 곧 하나님께서 쪽매주셨겠지만 두 분 부부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100일 좀 지났어요. 100일. 네, 결혼한 지. 100일. 떡 돌려야 되나? 떡 안 해오셨어요? 안 해왔어요. 보통 떡 그렇게 하지 않나? 아니 저기 아나까나를 부르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결혼식에 예. 가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결혼식 한 지 100일 된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정확히 9월 2일 날 식을 올렸어요. 9월 1일 날? 9월 2일 네. 9월이 좋아. 나 9월 8일 아니 그러면 크리스찬 메이트에서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도 어떻게 크리스찬 메이트로 메이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크리스찬 메이트 클래스 메이트 해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잖아요. 거잖아. 자 그러면 남편분부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는 친구가 크리스찬 메이트를 통해서 한 자매를 만나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예, 네. 어떻게 만났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상담만 받으려고 갔거든요. 예, 네.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그 자리에 가서 상담만 받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매니저분한테 제 이상형을 구구절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도 네.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네. 만나본 적도 없는 네. 이상형을. 네네. 그 매니저분한테 제가 모르는 분이니까 오히려 그 이상형을 말하는 게 그러네.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렇지. 네.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맞아요. 그런 걸 따지냐 이럴 텐데 네. 매니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되게 다 말하다가 그래서 한순간 딱 드는 생각이 아 오늘이 나한테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이겠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본 매니저 앞에서 네. 네. 그럼.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찐 크리스찬을 좀 만나고 싶었거든요. 찐 크리스찬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쪽도 들어봐야 되나요? 들어봐야죠.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사실 대학생 때부터 소개팅을 하면은 크리스찬의 남자가 아니면은 소개팅을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럼 3도 못했구나. 그래서 진짜?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한테는 크리스찬의 남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개해주기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었고 친구들이 아 너는 좀 너 기독교의 그 조건을 버려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이제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조건을 좀 내려놔라 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네, 저는 그거를 좀 꼭 끝까지 고집을 해서 좀 소개팅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이제 당시에 저희 유치부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네. 거기 전도사님께서 이게 조금 되게 믿음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께 변호사님 왜 결혼 왜 남자친구 안 만드세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전도사님 저 진짜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진짜 그렇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네 기다렸는데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전도사님 때마침 아 크리스찬 메이트라는 서비스가 있다 네, 저한테 진짜 추천을 해줬어요. 아니 그 전도사님은 또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아 전도사님의 이제 언니분도 이제 결혼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네. 이제 거기에 좀 가입을 먼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아름아름 알게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용기를 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인 거예요? 아 처음은 아니었어요. 아니 몇번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니 옷도 살 때 딱 한 번 입어보고 삽니까? 그럼 5 사이즈 네, 입는 처음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우자를. 네. 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딱 이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만났을 때부터 되게 좀 호감이었던 게 저희가
처음 만나는 날에 제가 좀 그때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아, 운전 아니 더 일찍 출발을 했었어요. 아, 근데 생각지 못하게 이제 6시 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몇 시에 만나게 됐는데? 7시 만나게 됐잖아. 아 일찍 왔네. 네 근데 한 30분 정도가 남아서 주차장? 주차장에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진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는 도착했는데 이제 조금 조심히 오시라. 네 조심히 오세요. 오 그때 딱 그래서 아 그때 때마침 저도 도착을 했으니까 바로 이분은 저... 나도 모르게 이분은 때마침이라고 말이 정말 많이 해. 아니 이게 중요하거든. 여자가 먼저 딱 앉아가지고 첫 기자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모양 빠질 뻔했는데 미리 센스 있게 때마침 그렇지. 에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처음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네 거기가 이동을 해야 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만났는데 되게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얼굴이 되게 엄청 하얗시고 엄청 하얗시고 그리고 되게 깔끔한 되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첫 인상은 좀 되게 많이 호감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처음 사람을 사귀는 거 자체가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좀 낯도 가리고 해서 근데 만났을 때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이제 집에 갈 때까지 만남이 정말 얘기가 정말 끊이지 않고 아, 얘기를 대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은지원 씨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잭키 잭스키스. 네 맞아요. 근데 때마침 자기도 잭키를 좋아한다라고 잭키 하시는 누구? 거예요. 전 장수원 좋아해요. 이번에 보라카이 가서 장수원 저기 레스토랑 갔다 왔잖아. 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 한번 가봐요. 보라카이. 보라카이. 그랬구나. 장수원 팬이구나. 네, 그래서 되게 사실 그때 당시에 되게 H.O.T를 많이 좋아했는데 남자분이 잭키를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쉽지 않은 거. 네. 나중에 연애하고 보니까 아 진짜 찐팬이었어요. 그랬어서 이렇게 뭔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리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섬기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서 아 그때 되게 많이 더 그 모습에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두 살 차이요. 두 살? 네. 형. 형이야? 형이야. 형. 여봐요. 두 살 오빠입니다. 오빠. 네. 딱 좋네. 네. 좋았습니다. 애프터 신청은 누가 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했어요. 아, 네. 그렇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고 싶었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 타이밍이 또 중요하니까. 야, 우리 때랑 다르네. 우리는 헤어지면서 바로 했는데 하루 지나면 이거 유통기한 끝나는 거거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다음에 만나서 또 식사해요라고 하긴 했었어요. 이게 기억이 다르네. 네. 이거 상업적 멘트고 실질적 멘트는 이런 거였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요? 네. 네. 이틀 후인가에 다시 제가 일산으로 가서 일산 공원에서 두 번째 만남을 네, 그때 집이 어디였는데? 저는 그때 경기도 광주였어요. 광주에서 일산까지? 그래서 거의 70km 가까이 되는 70km가 아니라 힘들었나 보다. 문제는 70km 거리가 아니라 차가 더럽게 막히는 곳이잖아요. 70km 가는 길이 70km지 왕복은 140km 아니야? 140km죠. 그렇죠. 대전 가는 길이야. 근데 이제 데이트하고 나서 항상 들여다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이 그냥 이제 딱 그냥 딱딱 맞은 거네요. 네. 연애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제가 혼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면서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많이 힘드니까 우리 예진이가 제가 우리 예진이 예진아 씨구나. 예진아 씨. 저도 그렇게 불러요. 우리 예진이. 네. 예진이가 제가 굶을까봐 순댓국을 사와가지고. 그 멀리서 70km 되는 곳을 와. 심지어 초보 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초보 운전인데 순댓국을 들고 광주로 왔구나. 네 경기도 광주로 저희 집 앞으로 온 거예요. 다 식었겠다. 보통 삼계탕 같은 거였는데 순댓국을 가져갔네. 제가 좋아하는 메뉴니까. 맛있지. 네. 근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로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눈만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딱 마주쳤는데 어느 정도 적정거리는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눈에서
서로 뭔가 서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네. 불안하지만 뭔 불안함? 걸릴까봐? 걸릴까봐? 아니야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엄청 예, 유행이어서 그치? 무서울 때였어요. 예. 예. 서로한테 그 불안한 눈빛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는 척 예, 적정거를 유지하면서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러면서 서로 되게 짠했어요. 그, 아~ 예, 그 상황 자체가 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짠하면서 결국은 오래 머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5분 만에 빨리 집에 보내게 된 그 상황이 너무 순대국 먹었어요? 너무 울면서 먹었던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구나. 네. 너무 맛있었어. 가는 내내 통화했죠. 아 이제 제가 초보 운전이니까 목사님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도착하고 나서 전화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우리 예진은 그 운전대를 두 손으로 안 놔요. 예진 네. 우리 은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네. 실버 스워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있는 게 설날이 돼서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그때는 아버님께서 가정 예배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아, 장로님. 어, 장로님. 아, 그때 딱 느꼈죠. 아, 제가 이 가정에 지금 사위로 들어가면 참 행복하겠다. 어. 네. 난 순간 왜 생각했지? 나는 가정 예배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가정 예배 아 큰일 났다 이 생각했지.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신 집안이니까. 네, 그 저희는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아버지 주관하에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라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아버지 살아계시고 이럴 때는 다 이제 제사 지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가 다 믿는 집안이 돼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 아 이렇게 홍동백서 안 하고도 정말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 여기 되게 깊게 남으셨나 봐요.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았던 에피소드. 연애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두 분이? 저희가 1년 연애하고 결정하고 이제 결혼까지 한 1년 반 정도? 네, 1년 반. 총 1년 반 정도. 두 분 좀 그랬을 것 같다. 연애 많이 못 해보셨죠? 많이 못 해보셨죠? 저는 사실 많이 못 해봤고 여기는 많이 해서 많이 못 해봤다고 하겠죠 지금. 입장이 목사님 좀 살려줍시다. 목사님 어떻게 과거를 또 얘기를 아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냐. 왜냐면 막 젊은 것들 아 이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나 잡아봐라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티커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막 좀 해보셨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벤트처럼 막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둘이서 콘서트도 때. 가보고 뭐 네. 영화도 보고 뭐 많잖아. 네, 많은 추억이 있죠. 예, 네, 뭐 콘서트도 그때 스위스로? 스위스로? 아, 아닌데? 누구야 그럼 또 누구랑 간 거야? 잘해야지 헷갈리면 멜로망스. 아 멜로망스. 제가 그래 스위스로는 딴 사람하고 멜로망스 좋지. 아니 근데 제가 맨날 여기 누구랑 갔어 그러면은 항상 목원들이랑 갔어라고 하더라고요. 목원들이 뭐야? 목장의 친구들. 아, 그래, 나는 목원대인 줄 알았어. 목원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혹시 이벤트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그냥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아 사실 그 프로포즈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좀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게 우산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계속 차를 끌고 계속 어딜 가는 거예요. 진짜 계속 막 저희가 이제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일산에 뭔가 좀 우리 둘이 뭔가 좀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시간을 뭔가 보내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호수공원 주차장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지? 근데 그 호수공원 주차장이 1부터 4까지 주차장이 맞아요. 있어요. 1 주차장, 2 주차장. 네. 엄청 크구나. 되게 커요. 엄청 큰데 근데 거기를 이제 1부터 4까지 다 간 거예요. 대체 어디를 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원하는 거지? 차를 보고 계속 원하는 거지? 네네네. 되게 그랬더니 결국엔 한 4주차장을 갔는데 거기서 뭔가 좀 비가 안 오는 그 구석을 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왜 여기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냐라고 했더니 트렁크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제 딱 거기에서 뭔가 꽃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네, 그 재키 노래 나와.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래서 되게 프로포즈를 했던 이벤트가 했는데 되게 순진하다. 그 정도면 눈치를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거든. 아니 근데 여자가 눈치가 빨라도요. 네. 주차장을 그렇게 다 돌아다니는 그런 이벤트는 없어요. 무슨 주차증을 잃어버린 아니, 아니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1주차장 왜 비 안 오길 찾은 거야? 근데 원래 그 트렁크 그 프로포즈가 비가 안 오고 좀 화창한 날에 되어 어울리는 프로포즈거든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가면 되잖아. 거기 지하주차장이 없었고 아니 주변에 또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오피스텔이야. 저한테 엉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계획을 네. 세웠는데 이것대로 맞아요. 안 가니까 맞아요. 얼마나 네. 괴로웠어. 네. 속상했어요 진짜. 그래갖고 뭐 반지를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제키노를 타이밍에 맞춰서 틀었는데 안 나와서 너도 안 나왔어. 다 엉망이었어요. 그냥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틀고 어차피 눈치 챘으니까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나 할게 나 준비할게 그러면서 하고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목걸이를 줬던 것 같아요. 예, 목걸이를 채워주면서 나랑 결혼해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뒤로 이렇게 해주잖아. 이렇게 잠깐만 예. 머리 좀 들어봐 네. 이러면서. 네. 근데 상황이 엉망이어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달달달 떨리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아마 직접 채웠을 건데 안 껴졌을 거야. 프로포즈하고 얼마 뒤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 프로포즈 하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뒤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면은 주례도 목사님이 하시고 네. 다 이렇게 믿는 집안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축복 속에 했겠다. 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예배식으로 좀 결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네, 감사하게도 예배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이제 믿음 안에서 크리스찬 메이트가 이렇게 아름답게 쪼매줬지만 사실 사람이요 따로 각자 살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살다 보면은 이게 뭔가 모르게 맞지도 않고. 또 이렇게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살다가 이런 부분도 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런 부분으로 나를 채워주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급해요. 좀 급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네. 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라는 정신이 항상 깃들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취재생이잖아요. 네,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하면 예진이는 항상 좀 차분하더라고요. 아, 잘 만났다. 네, 그런 면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저희 항상 급급하고 항상 이런 불안정한 자의 모습을 안정을 항상 옆에서 채워주니까 예. 네. 답답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네. 답답한 건 또 못 견딘다? 처음에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은 아닌데요 선택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갔는데 계란을 고르는데 한 1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난 처음에 계란 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싼 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치. 근데 성격 급한 내가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이렇게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아, 예. 예. 그럴 때 어떨 때 좀 느끼냐면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이제 좀 급할 때 좀 뭐 속력을 좀 높이던가 아니면은 좀 기분 나쁜 상황들도 가끔 있잖아요. 네. 초운전은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럴 때마다 예진이가 오빠 이러면서 항상 치면서 항상 저한테 십자가 봐. 항상 그 자동차 안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와. 네, 조금 안정을 좀 취해라. 이런 십자가를 봐봐. 그럴 때마다 저를 좀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모습들이 네. 네, 저한테는 되게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안 좋은 얘기도 해봐요.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서로 안 맞다든지 그런 것도. 저쪽으로 갈까? 나도 여기서 얘기하기 그런 해방 한번 갈까? 안 좋은 얘기는 저랑은 또 다른 면이 확실히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이 이제 살림을 합치잖아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갑자기 듣는 생각이. 그래 이런 게 나와줘야지 네. 재밌지 방송이 네. 유튜브인데. 맨날 좋았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그래.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예 네. 일단 살림을 합치게 되면 옷이 오히려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럼 나랑 비슷한데? 그래? 네. 오히려 제가 더 많고 오히려 옷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놀랐어요. 옷방을 이제 채우다 보니까 저한테 빨리 옷을 좀 버리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저는 좀 약간 저장 강박증이 있는 건가? 좀 버리는 건 좀 아까워하고 버리는 거를 그냥 잘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소유욕이 많이 없나 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오래된 거는 버리면 새로운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래, 맞아, 맞아. 항상 뭐라 그러고. 그거는 네. 예진님이 괜찮네. 우리 그쵸, 예진이가 네. 괜찮네. 네. 우리 예진이는 그 좋은 거 하나랑 나쁜 거 하나 이렇게. 아, 좋은 거는. 미창 따라. 아, 일단은 제가 뭔가 신앙적으로 되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항상 꿈꿔왔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이제 다녀왔는데 그 신혼여행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여서 이제 아침 일찍, 주일날 아침 일찍 도착하죠.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아,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릴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니 왜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되게 깨달았어요. 아, 되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남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믿음 안에서 조금 바르게 또 인도를 해주는 거를 보면서 아, 되게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길 잘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 내 생각에는 자매가 되게 좋은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그 상황 되면 아유 그래 너 혼자 믿음 좋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안 좋게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돼? 그치. 나 지금 그냥 밥 먹고 딱 세우고 왔는데 지금 비행기도 맞아, 불편하고 반병이 다 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너무 좋으셨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 마음 씀씀이가 정말 예쁜 크리스찬들 같아요. 자, 나쁜 거 얘기합시다. 나쁜 거요? 고쳐야지. 근데 고쳐할 것보다는 그냥 이제 연애하면서 못 봤던 모습을 이렇게 아닌 거지. 아니 그냥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있을 때 되게 혼자 말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네, 죽을거려요. 네.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었고 처음 보니까 좀 놀라긴 했었는데 자다가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 이게 혼자 오래 살았잖아. 그러다 보면 그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옛날에 그냥 푹 찾았는데 갑자기 그 비닐봉지가 어딨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런 말도 가만히 있어 보라. 가만히 있어 보긴. 혼자 사시는 우리 어머님도 보면은 내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문 열고 들어간다 만났어 그러면 텔레비전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다 중계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처음 봤던 모습들이 되게 신기했다. 지금은 이제 자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왜 혼자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저도 모르게. 글쎄 왜 나올까요? 대화는 잘 맞으세요? 두 분이 얘기해 보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 전에도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힘들었던 일도 있으면 기도해줘 이렇게 말을 자주 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야 잘하시네. 저 집사님이랑 목사님께 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나쁜 거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가 좀 그래요. 아 저희가 그래도 좀 크리스찬 부부로서 조금 저희만의 뭔가 신앙과 관련해서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저희가 시간을 좀 내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신앙 성장을 위한 일들?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싸우시거나 부부끼리 이제 싸우시거나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신앙적으로 화해나 이런 걸 하시는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분량을 하나씩만 뺄까요?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걸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둘이 함부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거는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주석을 보고 아니면 전문가인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나와 있는 책들 있잖아요. 뭐 생명의 삶 이런 책이라든지 그런 교회에서 같이 보는 교재라든지 이걸 함께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은 성경을 통독하는 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다섯 장씩 같이 읽어본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좋지 않았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궁금한 게 있고 잘 모르겠는 것은 다른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거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싸울 때 있죠. 싸울 때 있는데 중요한 건 싸웠다는 것보다 어떻게 푸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 나도 좀 그랬거든. 저 사람 왜 모르지? 서로 이러면 진짜 오해가 커져요.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점이 마음이 상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줘야 돼요. 네가 최근에 이제 그 저는 뭐 이제 쇼 예능도 나가니까 개세모라고 심진아랑 박슬기랑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진아의 이야기에서 되게 많이 교훈을 이제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이야기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 근데 걔는 이게 날숨이잖아. 이거잖아. 들숨을 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 왜 그랬어? 해봐. 왜 그랬어? 이렇게. 이게 들숨을 쉰 거야.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러면 왜 한숨이야? 이렇게 나와요.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편 얘기하면 이렇게 들숨을 이렇게 쉬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 특히 신호는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말했을 때 맞죠. 그러면 뭐야? 왜 한숨을 쉬지? 이렇게 돼. 야, 그 멋있는 포인트다. 그렇죠? 멋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들숨을 그러면 이 반응이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러, 나는 한숨을 쉬는 건데 들이 마시라 이거야. 한번 해봐 둘이. 어? 자기 아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야, 좋지? 나 장수원 보는 줄 알았네. 야, 나 수원 보는 달력이 예술이야. 와. 아니 아까 두 분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도 해봐요 그랬더니 되게 두려워하시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살면 당연히 없으면 거짓말이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여보 나 진짜 내 거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말 안 하고 그렇게 버려? 몰랐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받아줘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여보 그거 안 입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 추억만 쌓지 말고 추억과 함께 먼지가 쌓이니까 추억은 가슴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 배웠거든요. 그렇지. 근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아 나 진짜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게요 돈이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의 행복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럼. 좀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게 많거든. 당연하죠. 근데 사이가 안 좋잖아. 억만금 있으면 뭐해. 그럼 배달시켜 먹어야 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그 시간을 만들고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잖아요. 네. 그럴수록 시간을 아껴라. 쓸데없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 아닌데 금방 이거 예능처럼 보이지만 이거 엄청난 스킬이에요. 그래. 이거 목사님 저기 주일 예배 때 하세요. 해야 되겠다. 어머나 이거 해야 되겠다. 야 좋은 것 같아. 네, 한숨보다는 들숨이 더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얘기다. 아 자 이제 그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몇 명 낳고 싶어요? 지금 몇 살이지? 저 지금 만 서른 아홉. 아유 아직 뭐 아시죠? 응? 둘이 갑시다 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주시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일단 빨리 한 명은 낳자라는 거는 있었어요. 뭐 너무 서둘지 말고 네. 빨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네. 아니 그런 거예요. 애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사랑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주실 거예요. 맞아요. 크리스찬 메이트가 잘 맞거든요. 뭐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또 결혼하면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지만 또 되도록이면 또 믿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 메이트에서 만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평안하게 또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기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서 할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좋은 만남이네요. 네.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살면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